5월 11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4년간의 기출문제 저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들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 최근 시험에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출제 예측이 실제 탭스 시험 출제 여부를 보장할 순 없지만 기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올 가능성 높은 것들을 정리해두었으니 탭스 시험 직전에 나의 학습을 점검하는 용도로 참고해주시고요. 우선 독해청에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들어 구체적 코렉트 질문이 독해청의 둘 다에서 조금 더 미묘해져서 시험 본 도중에 질문 자체를 명확하게 캐치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직전 4월 13일 시험에서는 청해 25번 원래 가게를 비싼 임대료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이전했는데 After relocation as a bonus 이전 후에 덤으로 넓은 부엌도 생겼다는 대화에서 질문으로 Why relocate? 이사한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정답은 Secure affordable rent 적당한 임대료 확보 때문이었지만 헷갈리는 오답으로 Spacious dining area 넓은 부엌 공간 때문에 이렇게 지문에 언급된 이사한 곳이 좋은 이유가 오답으로 나와서 질문 파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독해에선 18번 Water droplet 동굴 천장에서 떨어진 물 때문에 형성되는 S돌 모양을 다룬 지문에서 Depends on how far 얼마나 멀리에서 물이 떨어지는지에 따라 돌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지문 내용이 나왔고 질문으로 Determine shape 무엇이 돌의 모양을 결정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지문의 Depends on을 질문에서 Determine으로 돌려말했고요. 이 문제의 경우 과학 지문이라 전문 용어와 고유 명사가 많았고 지문에 나온 Water droplet 물방울의 모양 등이 오답으로 나와서 헷갈리는 문제였고요. 22번 재활용 처리 비용 부담자를 기업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Passed by the legislature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해당 기업은 이 법안이 정치인들의 표심 잡기라며 반발한다는 질문 내용이 나왔고 질문으로 Main Purpose of Legislation 법안의 주된 목적 즉 법안의 용도를 물어봤습니다. 질문으로 Main Purpose 주된 목적을 물어봤다 보니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인들의 목적을 물어봤다고 질문을 잘못 파악했을 경우 맞는 말 오답으로 나온 Curry favor with eligible voters 투표권자들의 환심 사기 위해서라는 오답 선지에 낚일 수 있었고요. 평소엔 구체적 코렉트 질문으로 지문에서 중요 포인트로 언급된 내용들을 물어볼 때가 더 많았는데 최근 들어 지문에 더 세부적인 디테일을 물어보고 언급된 중요 포인트는 그럴듯한 맞는 말 오답으로 더 어렵게 출제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 우선은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오답에 나온 맞는 말 오답도 꼭 주의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탭스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맞는 말 오답을 아직 잘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청해로 넘어가서 파트 1, 2 경제용어 구분하기를 짚어드릴 건데요. 탭스 청해에서 주식, 창업, 부동산 투자 등 경제 관련 지문은 거의 매 시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 3, 4, 5에서 나올 땐 어느 정도 지문의 맥락을 통해 경제 상황 파악이 가능하지만 파트 1, 2에서 나올 땐 굉장히 짧은 대화라서 지문과 선지에 언급된 경제 용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직전 4월 13일 시험에선 파트 1, 10번 Want to purchase 내 집을 50만 달러에 산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서 행복하다는 여자의 대사가 나왔는데 이 대사를 보고 누군가 집을 purchase 산다는 거니까 여자가 집주인이구나 ecstatic 매수자의 제안 덕분에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집주인에게 유리한 제안을 받았구나 이 정도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오답으로 나온 impossible in seller's market 그건 판매자 우위시장에선 불가능한 조건들을 오답으로 즉각 걸을 수 있었을 텐데요. 언급된 seller's market은 판매자에게 유리한 판매자 우위시장 더 구체적으로는 매물로 나온 부동산 공급보다 사려는 수요가 많아서 집값이 상승세인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반대로 buyer's market 구매자 우위시장은 집값이 일반적으로 하락세인 상황이고요. 이렇게 기출되었던 경제 용어들은 탭스에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단어들은 꼭 따로 정리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는 bull market, seller's market 상승장 반대로 하락세를 나타내는 bear market, buyer's market 하락장 trending upwards, upturn, uptrend 상승세, trending downwards, downturn, downtrend 하락세, soar, rise 급등하다, plunge, plummet 급락하다 이렇게 기출 단어들을 구분해서 미리 정리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또 파트 2 17번 sales increase huge cost 창업한 식당 매출은 오르는데 비용은 큰 편이다 turn profit 수익은 좀 나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sales 매출에서 cost 비용을 빼도 0보다 큰 플러스여야 profit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just break even 겨우 본전치기야가 정답이었습니다. 오답으로는 sales will increase someday 언젠간 매출이 오르겠지란 선지가 나왔는데 이미 매출은 오른 상황이라서 오답이었고요. 특히 이 오답 패턴은 바로 그 전 시험인 3월 30일 시험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되었는데요. 파트 2 19번 창업 컨설팅 신규 고객이 엄청 많다 booming 사업이 엄청 잘 된다는 대화에서 헷갈리는 오답으로 eventually it will take off 언젠간 날아오르겠지 이런 선지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미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슷한 오답 패턴이었습니다. 다음 창업 파트 5 긴지문 중 마지막 문제에 다음에 나올 내용을 묻는 구체적 인퍼 문제가 종종 출제되는데요. 이 경우 지문의 마지막 문장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직전 4월 13일 시험에선 두 번째 긴지문 영양 결핍을 개선할 정부 정책을 제안하는 지문에서 지문 후반부에 State budget for health epidemic 영양 결핍에 드는 지역 의료 예산도 상당하다 마지막 문장으로 Present some figures regarding this point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여줄 게가 나왔습니다. 40번 문제 질문은 Discuss next 다음에 나올 내용을 묻는 구체적 인포였기 때문에 지문의 마지막 문장인 Some figures regarding this point 이걸 돌려말한 Financial cost of public health 공공 건강 문제의 경제적 비용이 정답이었습니다. 또 최근 1월 14일 시험에선 두 번째 긴지문 아이들 사회생활 능력 기르도록 부모가 도울 방법을 다룬 지문에서
마지막 문장으로 Certain activities in this regard. 학교에 제안할 만한 교내 활동들 곧 얘기해줄 게가 나왔고 40번 문제도 Discuss next. 다음에 나올 내용을 물어본 구체적 인포였기 때문에 School-based activities to develop social skills. 사회생활의 길을 학교 기반 활동들이 정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문의 마지막 문장인 Certain activities in this regard를 School-based activities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또 그 직전 12월 2일 시험에선 첫 번째 긴지문 S와 T-체리 비교 지문이 나왔는데 마지막 문장으로 After brief intermission, helpful tips preserving year-round. 잠시 쉰 뒤 1년 내내 보관 팁 알려줄 게가 나왔고요. 33번 Discuss next. 같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 Tips for preserving을 ways to preserve로 돌려 말한 체리를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이 정답이었습니다. 기출 예시를 좀 살펴보면 10월 15일 시험에선 두 번째 긴지문 건강검진 역효과 지문이 나왔고 지문 후반부에 Risk factors 개인별 위험 요인이 있는 항목만 검사하는 걸 추천한다. 마지막 문장으로 Let me give you a thorough list of 이제 구체적인 리스트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40번 문제 질문은 형태가 조금 다르게 Most likely next 이렇게 물어봤고 마지막 문장에 Thorough list of을 examples로 돌려 말한 Examples of risk factors 위험 요인의 예시들이 정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9월 23일 첫 번째 긴지문 교통 체증 감소 정책을 제안한 지문에서도 지문 마지막 문장으로 Minimal cost 정책 실행 위에 최소 비용이 예상되는데 Breakdown calculation 세수 절감 계산을 설명해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38번 문제 질문은 Discuss next 마찬가지로 다음에 언급할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문의 마지막 문장인 Breakdown calculation을 Possible loss로 돌려 말한 C 세금 수입의 예상 손실이 정답이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출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청해 긴지문 구체적 인포 문제는 지문의 마지막 문장만 잘 들어도 그 마지막 문장을 돌려 말한 정답을 고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청해 긴지문은 내용이 워낙 길고 복잡하다 보니 듣다가 포기해버리는 수험생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구체적 인포 문제는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문을 듣고 문제를 들려줄 때 next 다음에 나올 것을 묻는 구체적 인포 문제가 나온다면 적어도 그 지문의 마지막 문장만큼은 정신을 집중해서 듣고 그 문장을 돌려 말한 정답을 골라서 해당 긴지문의 두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독해에선 최근 독해 긴지문 메인 문제의 특성을 한 가지 짚어드릴 건데요. 최근 들어 긴지문 전체 메인이 아니라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이렇게 n번째 문단 메인을 물어보는 형태가 자주 나오고 이 경우 지문 전체 접점이나 다른 문단의 접점이 헷갈리는 오답으로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직전 4월 13일 시험에선 두 문제나 출제되었는데요. 네 번째 긴지문 C 운석의 러시아 충돌을 다룬 지문에선 1문단에서 C 운석이 추락 후 소멸되는 과정을 설명했고 2문단에선 다행히 피해가 적었는데 피해가 적었던 이유들이 나열되었습니다. 그리고 33번 Main point of second paragraph 질문에서 2문단의 메인을 물어봤고 정답은 2문단만의 접점인 Factors mitigate damage 피해를 완화시킨 요인들이었습니다. 이때 헷갈리는 오답으로 Process of disappearing 운석의 소멸 과정이라 선지가 나왔는데 이건 1문단만의 접점이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또 다섯 번째 긴지문 S가 A에게 보낸 항의글과 답변 지문에서는 1문단이 S의 항의글이었고 2문단이 A의 답변이었습니다. 34번 질문의 메인 purpose of ask가 S의 목적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1문단만의 접점을 정답으로 골라야 했는데요. 이때도 헷갈리는 오답으로 2문단 A 답변의 접점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과 지문의 이름 고유명사까지 구분해야 했던 헷갈리는 문제였습니다. 최근 기출에서도 3월 9일 네 번째 긴지문 전자제품 하위호환성을 다룬 질문은 32번에서 second paragraph 두 번째 문단 메인을 질문했기 때문에 2문단에 나온 drawbacks 하위호환성의 단점이 정답이었고요. 이때는 marriage and demerits 하위호환성의 장단점이란 선지가 나왔는데 1문단과 2문단을 합친 지문의 전체 접점이 오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9월 16일 세 번째 긴지문 30번 질문은 second paragraph 2문단 메인을 물어봤지만 오답으로 1문단 접점이 나왔고요. 9월 2일 다섯 번째 긴지문도 34번 질문으로 third paragraph 세 번째 문단 메인을 물어봤는데 이때도 1문단 접점이 헷갈리는 오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시험에서 정신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질문이 n번째 문단 메인인지 그냥 메인 문제인지 순간적으로 놓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헷갈리는 오답으로 나온 질문 전체 접점이나 다른 문단의 접점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질문을 처음 읽을 때부터 질문의 메인과 second 또는 third 만약에 이름으로 나왔다면 그 이름까지 꼭 동그라미 표시를 눈에 띄게 해두셔서 실수할 확률을 낮추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총 정리해보자면 독해청의 공통적으로 구체적 코렉트 질문 명확하게 캐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맞는 말 오답을 주의해야 한다. 청해의 경우 파트 1, 2 경제 용어 구분하기 파트 5 구체적 인포가 나왔다면 마지막 문장만큼은 꼭 집중해서 듣기 독해의 경우 긴지문에서 n번째 메인을 물어볼 경우 질문 읽을 때부터 질문에 표시해두기 이렇게 정리해보았고요. 시험 보기 직전에 압축적으로 다룬 내용들 외에도 이 기출문제 전문항 상세설 강의를 통해 지문과 선택지, 함정 낚시 출제 패턴, 빈출 단어와 수거 등을 확인하고 최신 탭스 출제 트렌드를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탭스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탭스 독학 가이드 A-Z 영상을 참고하셔서 시험의 전반적인 유형부터 점수별 공부법, 의류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한 번에 받아가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점수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점수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좀 더 쉽고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의 점수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고요. 그리고 컨설탭스에선 매 시험 독해청의 전 문항 정답 복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컨설탭스 카톡 채널을 친추해두시면 시험 종료 후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정답 복원 완료 알림톡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복원본을 보고 채점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알파벳이 아닌 시험 내용으로 채점하기인데요. 탭스 시험장에서 알파벳을 적어온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라서 알파벳
알파벳을 적는 위험 감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시험을 볼 땐 끝까지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시험을 다 본 후 알파벳의 대략적인 위치와 시험 내용으로 복원해드리는 정답 복원을 참고하셔서 채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채점하신 후에 시험 총평 영상과 전문화 상세 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번 시험으로 모두를 한 번에 무점수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